우리가 23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을 제가 방학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내용은 18절에서 이제 오늘 읽은 27절까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9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할 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시고 같이 이제 쭉 다니면서 제일 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핵심은 뭐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해서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적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베드로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그리고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이 예언했던 역사를 완성시킬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걸 깨닫는 게 제자들 하고 2년 동안 씨름한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뭐 다른 구약의 뭐 신명기를 더 공부하고가 역사서를 꿰뚫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알게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를 위하여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형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지식, 뭐 이런저런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또 필요도 하고, 귀한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가죠. 그 지식보다 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다 치매에 걸리고, 다는 아니지만, 일본은 지금 빈집이 거의 천만 집이라잖아요. 노인들이 살다, 뭐, 이렇게 하다, 970 몇만 가구는 비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좀 있으면 치매가 천만 아닙니까? 인간이 공부 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교인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나중에 교회도 못 오잖아요. 힘이 없어갖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인생인데 그럼 그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에?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진리, 이 지식보다 위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습니까? 부활하신 지 일주일 지나간 정말 주님이 누구인가? 더 생각하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착 끊이지 않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절 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인가? 누구신데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는가? 인간이 얼마나 바퀴벌레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치매 걸린 인생이 뭐 바퀴벌레는 그래도 제 길은 다 가죠. 그런 허망한 인생을 위해 천국의 길을 연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럼 그보다 더 영광된 지식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 시간대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부활을 주셨는가? 바쁘죠. 생각할 것 많은 가운데서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예수님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 그 시간은 우리의 하루의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은 예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와, 자식 생각해 뭔들 뭐한들 저는 사실 뭐 첫 경험 처음 해봤어요. 손녀 이렇게 그런데 뭐 같이 안 살아서 그런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카톡에 사진 보낼 때 이거죠. 아이고 이게 내 손녀래네 하고 한번 보고 뭐 생각할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그 갓난애기 보면 기쁘보다 얘가 살아갈 앞으로 인생 얼마나 험악할까 그게 걱정이지 뭐 기쁜 생각은 별로. 그리고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를 복되게 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갖고 오고 기쁨을 갖고 오고 나를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넓혀주는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생각도 그걸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생각만이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처럼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위대한 고상한 지식도 없고 그거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근심 걱정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제자들이 정말 나를 알았으면 나를 진짜 알았으면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정말 알았으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세상 다 필요 없는 걸 깨달을 텐데 세상 하나도 얽매이지 않을 텐데 누구를 알면? 예수를 바로 알면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은 다 아무 이유가 없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학교 나와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알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깊은 마음,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세상에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를 알아야 된다는 이그 예수님을 알아야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2년 따라다닌 목적도 누구를 알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만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새 출발은 내 인생의 새 출발과 내 믿음 생활의 새 출발은 야,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때가 새 출발이고 그게 끊이지 아니하고 내일 더 알아가면 더 내 인생이 또 새 출발이고 새 출발이고 예수를 알아갈수록 인생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또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는 인생은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죠. 누굴 알아갈 때 꿈이 생겨요? 네. 자식에 대해서도 꿈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맨날 성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누구를 알 때 자식에 대해서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아멘. 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한다고 뭐 되겠어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정말 제자가 되는 건 누구를 알아야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또 그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갈 그 길 가는 길 그것이 이제 22절이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가야 하는 길,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알아야 되죠.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돼서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냐. 그게 22절에 하나는 뭐예요? 고난과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죠. 고난과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 그런데 부활보다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보다 앞에 고난이 더 많이 쓰여 있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뭐 여기 철저하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사명은 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2년 동안 따라다녀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한 부활의 길이라는 고난과 영광의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의 그 사명의 길을 알아야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고백이 됐어요.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가는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분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사명은 고난과 부활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2년 동안 따라다니니 제자들은 아 그렇구나 22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구나 아 끝인가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누구 길을 따라와야 된다? 아, 내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기독교의 우리의 어려움인 거죠. 2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예, 여기 무리라고 썼지만 그것은 이제 아주 소수 정예 이제 열두 제자 위에 또 조금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는 아니죠. 그런데 아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희들도 제자로 내가 왜 불렀냐면 23절 나처럼 정말 이런 길을 따라오게끔 너희를 내가 선택하고 불렀는데 거기서 세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2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알아야 돼. 고난을 통한 부활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23절에 있는 대로 너희도 이 길을 와야 된다는 나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3절이 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려는 23절은 너무나 우리가 별로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독교에 이렇게 없었으면 하는 십자가를 안 지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줬다가는 그냥 빨리 십자가를 벗겨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진 않죠.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전도하려고 그렇게 편집한 것뿐이죠.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구원 생활, 믿음 생활은 23절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부활하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그게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23절에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을 죽이고 나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복음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열심히 쫓아가는 이게 부르심이고 천국을 가더라도 23절을 하다 천국 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천국 가고 그것은 저는 맞는 말이지만 너무 중간에 생략된 게 많은 거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23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끝까지 우리가 뭐 이 나이에 우리 보고 뭐 선교지를 가라 그러겠어요. 바쁘고 힘들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지는 않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내가 어떤 십자가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 지다가 열심히 지다가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교회를 몸이 아파서 못 올지라도 끝까지 병상에 누워서라도 기도의 십자가를 지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신앙의 목표를 바로 해야겠죠. 그냥 예수 믿었으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23절이 제자예요.
결국 제자들의 길이고, 우리는 제자 하면 뭐 어떤 교회에서 대한민국을 다 많이 전파시키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23절이 제자거든요. 어떤 훈련을 가든 어떤 신학교를 가든 십자가 지는 거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축적하다가 그거 외워서 시험 보고 나오는 게 신학교지, 뭐 십자가 지는 걸 가르치거나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이런 거를 배워주는 신학교는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서 제자라는 게 뭐냐, 제자는 23절 한마디로 하면 뭘 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 그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 뭐 제자가 십자가 지는 거라니 나는 제자 그만둬야겠다. 구원만 받고 천국 가야겠다. 아멘. 또 그건 아니에요. 23절 하다가 천국 오라 그랬는데 십자가도 못 지겠고 제자 되기도 그렇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죠? 예. 주님이 원하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러면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인데,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23절을 하라는 것이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냐, 제자가 되려면 23절을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23절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주님처럼 23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제자들에게 모두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게 23절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되고 이렇게 구원 받는다면 세상에 23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다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칠 수 있는가, 어떻게 23절에 제자가처럼 될 수 있을까,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23절 또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만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지어만 제자가 된다는 그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없던 십자가도 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그러면 좋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부부간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아내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예, 제가 오늘도 춥잖아요, 밤에. 그죠? 그래도 지금 TV 얼핏 봤더니 잠실 야구장에 극성스러운 두산 팬들은, 원래 그 두산이 좀 팬들이 극성스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두산 쪽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추운 밤에. 세상에. 네. 저도 정말 야구장을 많이 다닌 사람이지만 이렇게 추운 날 안 갔어요. 이 추운 날 금요일 밤에 한 주간 피곤한데 그 야구장 가서 벌벌 떨면서 그거 할 짓이겠냐고요. 누가 좋아서? 두산이 좋아서요. 야구가 좋아서. 두산이 뭔지 모르지만 두산 중공업도 없죠. 정말 두산 베어스. 두산 맥주는 하나 모르겠어요. 두산이 아니라 두산 베어스. 여러분 좋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밤에도 오늘보다 더 춥고 바람 부는 날에도 어떤 미세먼지 150, 200 되는 날 밤에도 그 좋으면 야구장 가서 앉아 있어요.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좋아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처럼 그런 육신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빠와 여러 십자가들이 있죠. 그런 십자가를 정말 주님이 하고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기뻐 주님이 기쁘고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자 훈련이고 주님을 참 좋아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치셨냐고 그 구원 사건 앞에서도 그렇게 그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자격이 없잖아요.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주님 앞에 제일 미안한 게 목사 된 것이고 또 구원 받은 것도 정말 이렇게 가만 생각하면 너무 황송해서 죽겠어요. 물고 싶은데 물을 수는 없고 그러면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냐? 뭐 주님이 다 부족한 거 아시면서 불렀기 때문에 저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뭐 주님 부르셨죠. 뭐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까? 왜? 그런데 어쨌든 다 그 이제 주님을 무엇이든지 살아온 발자취든. 자식 문제든 뭐든 뭐 힘든 순간이든 저 주님 앞에 다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저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절대 제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 좋아해야 제자가.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가, 주님을 기뻐하는가, 이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이제 힘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죠. 실제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면 힘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생기는 게 많이 예수님을 많이 바라봐야 뭐가 생깁니다. 세상 바라봐서 생길 거 하나도 없고 나 바라봐서 생길 것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이런저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나 뭐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24절서부터 정말 인생은 이제 투자라고 보는 거죠.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정말 인생은 투자가 중요하다. 자기 목숨에 투자하면 결국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다. 누굴 위해서 투자하래요? 예수님. 그럼 뭐 이건 신학교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라는 거죠. 기뻐하고 그래 그러다 보면 정말 그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물론
큰 신념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희생과 헌신이 되는 거죠. 25절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인생이 투자기 때문에 권력에 투자하고 또 사업에 투자하고 뭐 투자해 갖고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25절에 천하를 얻는대잖아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니 뭐 누구처럼 물론 아버지 잘 만나갖고 3대째 통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그 투자를 통해서 천하를 얻는다는 거예요. 잘해서 정치에 투자를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청와대에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 전통이 언제 끝날지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투자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투자를 잘해갖고 온 천하를 얻는다는 거죠. 투자를 잘해서. 그런데 그걸 얻었는데 결국은 죽기 때문에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잃고 다 빼앗긴다는 거죠. 아니 죽기 전에 다 빼앗기고 감옥 가는 게 이 세상에. 저 인생에 뭐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26절과 7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말. 예. 성경에 부끄러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그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울의 서신서에 그 말은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26절은 어디다 투자를 하냐 하면 누구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데 투자를 하면 그 앞에 24절, 25절의 투자와는 달리 그 투자를 예수님께 투자를 하면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막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투자한 것은 전부 천하를 얻든 뭘 하든 24절, 25절로 가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나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가 진짜 신앙이거든요. 아멘. 아 교회 와서야 다 아멘도 잘하고 목사가 하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와 박수도 뭐 또 열심히 치고 이러면 그것은 또 신앙의 모습이지만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참 실체인 것입니다. 26절이 이것이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했냐, 뭐 헌신했냐, 희생했느냐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그런 자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더불어 인자도 자기와 누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 다 함께 그런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겨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예수님을 정말 알면 예수님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22절, 23절. 예수님의 길은 23절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길이죠. 그럼 이제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렵죠. 왜 쉽겠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끝까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예수님 자랑 좀 하세요. 예수님이 엄마에게 이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너 어릴 때 아파서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그런 집도 많지 않아요. 시간만 있으면 또 나한테 예수님을 자랑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갖고 정말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저 시간 있으면 어떻게 예수 자랑하는 거야. 나한테 하든 그 부부간에 하든 자식한테 하든 구역에 가서 하든 정말 예수님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렇게 투자를 한 경우에 26절에 예? 정말 대단한 영광으로 우리가 뭐 또 저도 그렇지만 뭐 할 게 별로 없지만 저는 그거 예수님을 제가 참 많이 생각하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제가 정말 참 늘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죠. 정말 예수님 많이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육도 살아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제가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려고 애쓴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한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뭐 무슨 큰 희생과 헌신과 뭘 요구하시 그런 걸 다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족 간에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라고 얼마나 말하기 힘들어요. 사실 꼭 해야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미국에서는 요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주 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참 그리 많은 그 이제 연구와 글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는 바쁘고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건 이번에 잘 나오시는 분만 나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공부를 한번 해볼까도 하는데 어쨌든 정말 그런 말이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살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뭐 좋은 말이 나아간대 그죠? 돈이 많다고 좋은 말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벌들 보면 얼마나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한테도 자식의 평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이거든요. 자식에게 꼭 해줘야 될 말과 꼭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해야 될 말만 주로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열 가지라고 썼지만 몇십 가지가 몇백 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말이 말이든 마음이든 저는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그 사람을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자랑스럽게 여기면 주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에게 뭐 큰 일을 하고 제자라는 게 뭐 큰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내가 그렇게 하루를 살다면 말을 안 했을지라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음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품고 일했다면 그게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27절 하나 더 있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이게 뭐 변화사 환상을 얘기한다는 학자들도 있고 오순절을 얘기한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26절의 그 반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우리에게 격려죠. 아, 죽은 다음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이렇게 나를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은 이 땅에서도 또 귀한 아, 그런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아무쪼록 우리 갈 길은 예수 믿고 갈 길은 몇 절이? 예? 예, 23절이에요. 싫어도 그건 알고 있어요. 23절을 인간이 이게 우리 하기 어렵죠. 23절을 하려면 26절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자랑스럽게 이 추운 날 잠실벌에 가서 소리 꽥꽥 지르고 아, 그런 거 좋아갖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데 난방기도 틀고 예? 그거 못하겠어요? 당황해. 예.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교회가 돈도 없어서 제가 다닌 교회는 그 밤에 겨울에도 한 5, 60명씩은 거의 매달 이제, 이제 어머니들이 나와 철야를 하죠. 통금도 있고 그러니까 11시쯤에 왔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죠. 1년 내내 그 추운 겨울에 내가 지금도 이야, 날로 떼어줬겠어요? 안 떼어줬겠어요? 날로 안 떼어줬나.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 난로를 떼우지든 안 떼우지든 우리 뭐 금요기 되었는데 오늘 이거 껐으면 큰일 날려. 그래서 진짜 아, 좋아하면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면 아, 가정생활에도 역사가 많고 교회생활에도 역사가 많고 아무쪼록 그게 예,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